네, 앞서 곡면 매핑에 대한 설명이 미진한 것 같아서 좀더 보강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마이크를 잡아봤자 뭐 별볼일 없지만은 그 뒤가 좀 찝찝해서 보충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우선 그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원격을 해서라도 시간을 내 드릴 테니까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스케치업을 열고 3D 웨어하우스로 들어갑니다. 커브드 TV 평면은 앞서 강좌에서 설명이 잘된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손에 익히십시오. 익숙해져야 제대로 기술이 습득되는 거니까 흘려듣지 마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커브드 TV. 아까는 그요 모델을 이용했지만은 다른 모델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거 불러볼까요? 아까 그 모델마다 다이 플러그인이 통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더러 매치가 되지 않는 모델도 많으니까 미리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 실컷 헛수고하고서 공연이 저한테 원망하시지 말고 이 플러그인이 안 먹히는 건지 이 모델 설계자의 뭐 아무도 모르는 그 특별한 수법인지 이 플러그인이 안 먹혀서 딱지를 넣는 모델이 있으니까요. 뷰 기능을 이용해서 제 위치를 잡아줍니다. 뒤, 이 앞인데. 판 기능을 이용해서 중심에 잘 잡아주시고,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크기 조절을 적당히 해줍니다. 그리고 요 오르빗 버튼을 이용해서 이리저리 둘러보시면 이렇게 곡선으로 된 TV 맞죠? 이건 뒷모습, 이건 앞모습. 그리고 이 중심 포인트는 XYZ선이 일치하는 요 중심에 맞춰야 트윈모션에서 작업하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다음 순서 이제 해체에 들어갑니다. 해체 한번 해체해 봅니다. 역시 분리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번에는 분리가 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은 이게 자잘한 점들이 보이면은 분리가 된 겁니다. 이 테두리까지 점선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 화면에만 모니터 화면에만 선택이 되면 그 분리는 성공한 거니까요.
마이크를 얼마 전에 개비했는데 그 노이즈도 심하고 음향이 고르질 못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뭐 손을 많이 봤는데도 역시 음질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리가 됐으면은 선택 버튼으로 한번 찍어 주셔서 이 점선 확인을 합니다. 점선이 아니라 포인트 점을 확인하고 이 플러그인을 찍어 줍니다. 마우스를 이 화면에 옮겨 가지고 우클릭 곡선은 실린드리칼 뭐 영어를 잘 모르니까 실린드리칼이 맵이라고 돼 있나? 뭐 실린더가 아니라 실린드리칼 맵. 이상하게 화면이 보입니다. 이걸 다시 플래너 맵으로 찍어줘 봅니다. 그러면 아마 제 짐작에 이거는 정상적인 매핑이 되지 않는 모델 같습니다. 일단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사진을 해상도에 맞는 사진을 불러옵니다. 여기 등록이 됐죠? 찍어주고 다시 클릭. 일단 여기까지는 정상인 것 같은데 플러그인을 다시 찍어서 로드를 찍어봅니다. 보시다시피 역시나 이 가운데 이상한 방해물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걸 없애보려고 무던히 신경을 썼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모델은 트윈모션에 맞지 않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도 작업을 하시면 종종 이런 모델과 접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할수 없이 재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른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화면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모델하우스로 들어갑니다. 어떤 게 제대로 작업이 될지, 글쎄, 이번에는 이 삼성 커브? 삼성 거를 한번 불러와 볼까요? 용량이 110KB 얼마 안 되는데. 잠깐 전화 좀 받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스팸 전화 껐습니다. 여기 중심에다 잘 맞춰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따닥. 그러신 다음에 화면을 제 위치로 잡아주시고 정면으로
전론이 맞습니다. 전론. 그런데 별로 휘지를 않았는데 아 공연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선택, 해체, 또 한번 해체. 바탕이 까매서 잘 안 보이는데 분명히 이 점이 보입니다. 선택이 됐습니다. 플러그인. 오클리 실린드리칼. 아, 이것도 이 가운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플래너를 한번 더 찍어볼까요? 아, 이게 바로 이제 정상 화면입니다. 이게 플래너를 한번 찍어주니까 이제 정상 화면도 잡혔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제가 말하는 말씀드린 게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상 화면을 포착할 수가 있으니까 실린드리칼을 해서 안 되면 다시 플래너를 찍어서 이런 화면이 나오게끔 해 보십시오. 그러신 다음에 다시 매핑할 사진을 불러옵니다. 오케이. 선택하고 클릭. 다시 플러그인. 아까 참 저장을 했던가요? 저장을 안 한 것 같은데. 저장을 안 한 것 같은데. 도로 취소하고.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세이브. 그 다음에 물감통 따닥. 다시 플러그인 로드. 네,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깔끔하게 빠져야 기분이 좋은데 어떤 경우는 좀 허선질을 하게 만든다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해줍니다. 동영상 문서에 이런 문서에 이거 SUETC라고 해가지고 수집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안글로다가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이 도로 또 작업을 잡아먹으니까 바탕화면으로 가서 트윈모션 체험판이든 정식 버전이든 아무거나 합니다. 부작용 느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열리는 중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애를 먹이네요. 열렸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기로 들어가야죠. 이 화면을 좀 멀리 밀어놓는 게 좋습니다.
가져오기. 맨 위에 확인. 아, 이 무진장 작은데요. 가까이 당겨도 역시나 작습니다. 어디가 앞인지도 모르겠는데. 아, 이게 저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 창을 열고 TV를 선택해 준 다음에 이 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동해도 되고. 이 바닥에 지표에 정상적으로 접촉이 됐는지 이걸 살짝 올려봅니다. 이렇게. 이게 정상이겠죠, 이게. 받침대가 땅에 닿게끔. 그러신 다음, 가져오기 마련한 김에 한 가지 또 팁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 테두리 TV의 테두리를 뭐 까만색에서 하얀색으로 바꾸고 싶다면은 이 스케치창이 열린 상태에서 까만 테두리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이 선택이 됐나 모르겠는데 이 칼라 오트리엘에서 잘 보이게 노란색으로 한번 찍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기에 확실히 이제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 색깔을 뭐 노란색으로 뭐 이런 노란색 테두리 테레비는 없지만은 한번 시험 삼아서 눈에 확 들어오게. 여기 머트리얼 나는 들어가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한번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받침대를 다시 선택을 하고 점이 나타나게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받침대를 이런 빨간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뭐 이런 테레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그 확인을 하시라고 색깔을 고른 거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클릭하고 무감통으로 찍어줍니다. 빨간 받침대에 노란 테두리에 테레비 이걸 저장해 줍니다. 저장. 그냥 요 상태에서 아까 저장을 해서 트윈모션에서 불렀으니까 이 파일에서 그냥 저장을 해 줍니다. 그러신 다음 이 트윈모션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여기 스케치 그 모델 표시 가져오기에 요 회전 이 화살표 이렇게 엇갈리는 화살표가 있는데 요걸 찍어주면은 새로 고침이 됩니다. 새로 고침. 원본에 수정한 대로 새로 고침. 보십시오. 이렇게. 빨간 받침대에 노란 테두리 테레비가 됐잖아요. 그런 요 회전이라고 할까요? 무슨 버튼인지 하여튼 이 화살표 두 개가 그런 역할을 한다. 아니면 또 이제 이 미디어 편집에서 저장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은
요 화살표의 쓸모를 알 겁니다. 어쨌든 뭐 노란 테두리에 빨간 받침대에 TV가 들어앉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동영상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이 동영상을 넣는 법은 이 평면 TV나 공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트리알에서 동영상 샘플 1차적으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비디오에 내려와서 내가 원하는 진짜 동영상을 불러옵니다. 유튜브에 전 많이 다운받은 게 없어가지고 지난번 자동차 극장에서 써먹었던 그거를 입혀보겠습니다. 제대로 들어앉았죠?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세팅으로 넘어가서 이 스케일 작업을 한참 해야 합니다. 이거 더까지, 여기 더까지 내려가가지고 회전이니, 이 축이니 왔다 갔다 한참 노가다를 해야 하는데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이렇게 대바람에 단번에 이렇게 화면을 깔끔하게 입힐 수 있다는 거,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강좌라고 마이크를 두 번이나 잡았습니다.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데, 글쎄 뭐 저한테 그런 전달력이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한번 해보십시오. 이 바닥은 이런 색깔이, 이런 맨 땅이 보기 싫으면은 이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조경과 지형, 랜드스케이프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초원을 깔으니까 좀 풀에 잠긴 건지 좀 받침대가 안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 올려주면 되죠, 이렇게. 이게 왜 모양이 이상해졌을까? 아, 여기서 빨리 다시 컨트롤 Z를 취소해 준 다음에 이게 폴더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갈매기뼈를 찍어가지고 일단 그 전체를 모은 다음에 여기를 찍어서 이동을 시켜야 분리가 안 되고 제대로 되거든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게 항상 여기 잘못하면 이게 열려가지고 이게 중간에 들어앉아서 전체에서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여기를 자세히 확인하십시오. 일단 이동을 할 때는 홀더를 닫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거 아셨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24분 걸렸네요. 스톱.